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한마디를 써주시면 매주 두 분께 키코 캐리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에다가 이메일 주소와 한마디를 써주세요.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페이커 드림스 카트라이더 방송을 받는 DJ 미칸입니다. 오늘은 레벨 19짜리 빨간색 고무장갑 계정을 한번 수술해보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 꽁우님이 맡기셨고요. 네, 이 계정 한번 수술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보니까 비트 일단 있고, 폭스, 그 외에는 없습니다. 플라잉 패스는 그나마 플라잉 미사일 블루가 낫겠네요. 청코인이 또 있네요. 희한하네. 청코인 어디서 마셨지? 이거 레전드 부스터도 있고. 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한번 수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나 넣어드리고. 와, 근데 차가 진짜 없으시다. 1차례도 뽑아놓고 핸들이랑 부스터는 있습니다. 이제 차가 너무 없기 때문에 패드 하나 넣어드리고, 그 다음 디몬 티라 나 이름에서 보감도 받으셔야 됩니다. 80. 자, 켈베로스 하나 넣어드리고, 신상 카트 한 3개 정도 넣고, 하나 신상 카트 기어에 닿을까요? 여기서 레전드 파츠를 하나 더 뽑아준다면 개꿀이겠죠? 뽑읍시다. 한번 메타나 스펙터 하나 걸렸으면 좋겠다. 형님은 근데 꽁 형님은 지금 아이템이 너무 없어요. 꽁 형님께서는 아이디가 너무 그 차가 너무 많이 다 뽑았고요. 자, 레파도 가나요, 이거? 우선은 일단 클리어했고, 레파까지 뽑아준다면 이거 레전드. 레전드 파트 가나요? 오케이. 일단 부스는 나왔습니다. 부스는 근데 또 뽑으려고 하면 졸라게 안 나오던데, 이거 걸리네. 오, 스펙터. 6번. 와, 뽑았어, 미친 스펙터. 자, 스펙터는 뭐 어떻게 가, 소장용으로 갖고 계실래요? 이것만 타셔도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지금 아이템 너무 없으셔가지고. 스펙터 갈까요? 아니면 놔둘까요? 어떻게 해드릴까요? 근데 갈았는데 부스터나 핸들 뜨면 망이에요, 형님.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형님 일단 이거 있는 것 같고 좀 이걸 좀 사세요. 한 20개만. 저희 코인은 얻기 쉬운 거라서, 또 더군다나 레벨이 낮기 때문에. 일단 스펙터 하나 더 뽑아보자. 레파를 하나 뽑아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스펙터한테 걸려가지고 레파는 이용 뽑았고요. 야, 그래도 차 많이 생기고 있다 지금. 오, 레파 나왔다. 3번 레파 주세요. 이게 안 깔아내겠다. 레파 뽑았거든. 됐고. 자, 레파 하나 이제 갈겠습니다. 자, 여기서 잘 따야 돼, 형님. 지금이니. 아, 또 핸들이냐. 아씨, 핸들 하면 버려야겠네요. 일자리는 그러면 4, 6. 와, 근데 못 받쳤다. 자, 핸들도 일단 떴네. 부스터만 뜨면 돼. 부스터, 와, 미친, 붙었어. 레전드. 자, 부서 9 박아버리고. 지렸쥬? 자, 일단 부파츠도 9, 3, 2, 4, 9. 스펙터 갈아볼까요? 갑시다. 나 믿어보세요. 와, 뭐야, 엔진 7 떴어. 대박. 대박, 대박 레전드. 7이면은 엄청나죠 지금. 7, 2, 4, 6, 4, 9. 7, 2, 4, 9. 개집이네. 야, 김태광 황금성 아니야, 이거. 이 정도면 진짜로. 와, 개 성공했어. 미쳤어. 자, 그러면은 비트에다 맞겠습니다. 8, 18, 14, 16. 와, 미쳤다. 바퀴만 뜨면, 와, 끝이네. 일단 거의 완성이에요. 비트 타고 다니세요, 비트. 비트 타시면 돼요. 한번 주인 보여드릴게요. 아, 잘했다, 수술 이거.
거의 뭐 진짜 명의사다 명의사. 나도 반갑습니다. 아니 이 방 음료 왜 이래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붓. 붓도 이것도 좋아요. 지금 붓이랑 좀 차 작은 거 타고 싶으시면 붓 타시면 되고 큰 거는 밑에 타시면 돼요. 붓은 약간 바이크 같은 느낌. 근데 컨트롤이 쉬운 거 같으면서 어려 보여요. 약간 길거든요. 아 스타트 때문에 친구가 좀 초반에 출구가 있죠? 이게 좀 불리합니다. 초반에 치고 가는 걸 못 치는 것 같아요. 일단 끝내야지. 자, 꽁님, 예, 차 잘 쓰시고, 비트랑 붓 쓰시면 됩니다.